안녕하세요.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. 2022년 이민년 7월달 우리 말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. 우리 말띠 여러분들 7월달 운세는 굉장히 높게 들어와요. 그래서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7월달에는 답답한 일도 좀 해결되고 금전수운에서도 확 열려있는 운이고 또 일적으로 영업사업하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영업문 사업문도 활짝 열려있는 수에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먹을 게 생기고 일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금전을 벌수 있고 또 새롭게 일,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,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높이 들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7월 달에 금전수 벌고 갈수 있고, 매사에 안정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.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죠? 물 들어올 때배 띄우라고. 운 들어올 때 내가 노력을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말띠 여러분들 7월 달 운에는 더워서 내 몸도 힘들겠지만, 그래도 열심히 움직여주시면, 먹을 것도 생기고, 금전도 생기고, 일감도 생길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있기 때문에, 우리 말띠 여러분들,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33살 경호생분들. 33살 경호생분들이 문서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. 그래서 내가 뭐 문서를 잡는다든지, 뭐 변화, 변동을 준다든지, 새롭게 시작을 한다든지, 이런 운에서 굉장히 높게 들어옵니다. 그래서 새롭게 문서를 잡고 움직이면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운도 굉장히 강해요. 금전운도 열려있고, 또 인연에 혼자 계신 분들, 인연의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, 또 결혼하신 분들 자손이 아플 수는 이런 운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리고 또, 부모님 쪽으로 주위 가정사로 약간 조금 시끄럽게 움직이셨던 분들 주위가 좀 조용해지고 가정사도 좋게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부모님 걱정도 조금은 덜고 갈수 있는 이런 운에 들어있어요. 근데 단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우리 33살 경호생 말띠 여러분들이 괜히 하찮은 일에 내가 너무 자신감을 갖고 움직이면서 막 급하게 덤벼들었다가는 손해가 날수 있어요. 그리고 내가 내 자신 믿고 너무 또 일을 크게 벌리시든가 아니면은 내가 말로써 책임지지 못한 말을 쿡쿡 내뱉어 놓고 나면은 나중에 나한테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처세술할 때 요거 조금 조심하시고 내 기분 업돼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 템포 늦추고 또 내가 너무 자신감 있게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45살 무허생 분들. 45살 무허생분들이 약간은 근심이 찾아옵니다. 또 자손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자손의 근심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든지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은 괜히 사람으로 위에서는 누르고 아래에서는 치받치는 이런 형국이에요. 그래서 윗사람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아랫사람 때문에 내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운세도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. 그리고 내가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람을 두고 거느리시는 분들이 괜히 인간관계요 사람 때문에 직장 내에서 내가 부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45살 무허생분들은 운은 높이 들고 만사가 해결될 수 있는 운이 강하지만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사람 요걸 잘 다스리고 가고 윤활유 역할을 잘해 주셔야 내가 편안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내가 부리는 사람도 내가 품 안으로 품고 가야 나한테 득이 될수 있는 이런 운입니다. 괜히 사람 때문에 애먹고 속 썩을 수 있으니까 요거 조금만 신경 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금전수운에서도 열려 있고 또 내가 일적으로나 또 매사 답답했던 것도 해결되는 수고 금전으로 꽉 막혀서 뭐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분도 회전이 되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도 굉장히 강합니다. 그리고 새롭게 뭐 문서를 잡고 움직인다든가 시작을 한다든가 이런 운은 들어와 있지만 뭐 투자나 투기 이런 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남의 말 듣고 괜히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내가 금전수 운이 좋다고 찔러놓다가는 내가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좀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57살 병호생 분들. 57살 병호생분들이 대체적으로 대운이 강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성주운도 들어오면서 내 사주에 올수에 이민년에 내가 대운이 들어오면서 명예운도 따라오고 사람 속에 인사받고 칭송받을 수 있는 이런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. 7월 달 운에 우리 57살 병호생분들이 사람들 쪽에서 움직이면서 내가 빛이 날수 있는 이런 운에 들었고 또 사람 속에서 내가 우두머리 역할을 할수 있고 사람 속에서 내가 월등하게 또 뭐라 그럴까?
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와요. 그래서 좋은 일이랄까, 뭐 명예라고 그럴까, 아니면은 감투를 쓸 일이 있고, 또 사람 속에 또 칭송받을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. 7월 달 운에는 내가 사람 속에서 우뚝 서는 이런 운이에요. 그래서 뭐 일적으로 어디서 뭐 바위 계약을 한다든지, 아니면 뭐 사람 속에서 이렇게 내가 중간에 사람을 소개해서 뭐 일적으로 이렇게 몇개할수 있는 이런 운도, 안 됐던 일도 내가 나서면 해결되는 수고, 내가 힘들었던 것도 풀어지면서 사람 속에서 유도리 있게 움직이면서 내가 윤활유 역할을 다할수 있는 이런 운세가 같이 들어와요. 그래서 힘들고 사람들 힘든 것도 내가 해결될 수 있고, 내가 해결해 줄수 있고, 내 주위 건 모든 것도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가 빛을 낼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서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인사받을 일이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 우리 57살 병호생 분들이 성주가 들어오면서 이 몸성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내 몸조심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 몸조심 건강 조심하시고, 또 내가 건강 체크하고 움직이셔야지, 괜히 까딱했다간 사고라든지, 아니면 내가 지병이라도 얹을 수 있는 운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. 그리고 또 인연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. 내가 새롭게 만나는 인연, 혼자 계신 분들한테 인연은 들어오는 건 굉장히 감사할 일이고 좋은 일인데, 결혼하신 분들도 이 인연의 운이라는 게 찾아옵니다. 괜히 사람 때문에 이성의 눈을 뜨고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한테 괜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인연의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, 요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 인연의 운 때문에 괜히 망신수가 들어오고 나한테 힘든 운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69살 갑오생 분들. 69살 갑오생 분들이 7월 달 운에 금전수운에서 열려있고 모든 게 매사가 풀어지는 운에 들어있는데, 일이 진행이 되면서 확확 시원스럽게 팍팍 움직여줘야 되는데, 될 듯하면서도 약 올리고 될 듯하면서도 약 올리고 조금 이렇게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운이에요. 그래서 일이 금방 해결될 것도 조금 지연되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해결은 되지만 조금은 지연될 수 있고, 내가 생각대로 쉽게 쉽게 풀어지는 운보다는 내가 좀 신경을 쓰고 가야 되는 이런 운에 들어있기 때문에 7월 달에 이 정신적으로 조금 스트레스 받고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자손으로 약간은 근심이 찾아오고 자손의 일로서 내가 걱정을 하고 갈수 있는 이런 운세가 같이 들어와요. 그래서 자손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체적으로 69살 갑오생 분들이 요 일적으로 조금은 늦어지고 조금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고, 또 뭐라 그럴까, 자손들 잘 살펴보시고, 또 변화, 변동, 또 문서를 잡고 가는 일이라든지, 내가 새롭게 금전을 투자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투자 투기해 갖고 내가 편할 선이고 문서의 변화, 변동 수조 갖고 조금 산란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체적으로 말띠 여러분들이 7월 달 운에는 내가 금전도 벌수 있고 매사에 풍부하게 갈수 있고 좀 나한테 풍족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. 그래서 금전적으로나 일적으로나 사람으로나 내가 바쁘게 움직일수록 나한테 더 이득이 찾아오고, 더 바쁘게 움직일수록 더 금전의 운은 더 높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7월 달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